우리 얘기, 아, 나 얘기할까? 네, 뭡니까? 사바키 씨에 대해서. 사바키 씨는 뭔가 능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어떤 능력이에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인겁니다. 아니, 조금 위험이나 오라랄까, 그게 무섭다고 할까요? 안 무서운데? 사바키는 정말 상냥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바키의 능력은 진실입니다. 진실? 네, 눈을 마주본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재판위원에게 있어서 무척 유리한 능력이네요. 그러게. 야, 진짜. 얘 위원회 자리에 올라 계신 분들의 능력이라 그런지 다 왜 이렇게 능력이 세? 네! 사바키가 있는 이상 진실은 영원히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에헴! 우와, 뭔가 멋지네요. 잠깐만 이야기하자. 와카리에 대해서. 와카리는 뭔가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우와, 궁금하다. 뭔가 주인공도 이 분위기 따라서. 자폭입니다. 응? 어? 어? 자폭입니다. 자폭? 팡!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주변을 허 볼판으로 만듭니다. 저도 피해는 봤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쓰지 말도록 하자, 그 능력.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사바키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다고. 사바키 씨 나이스. 죽어? 저도 아픈 건 싫으니까 안 씁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 절대로 앞으로 쓰지 마. 절대로 앞으로 쓰면 안 돼. 그 얘기 그만하고 잡담하자. 잡담할까요? 좋은 생각인 겁니다. 합시다. 혹시 사바키 씨가 와카리 씨의 아빠인 건가요? 예?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혹시 그런 건가 하고. 유감이지만 그 추측은 틀렸습니다. 저와 사바키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고, 애초에 저는 어릴 때 사바키가 주워온 겁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어? 아, 아니요. 이런 세상에서 고아나 걸식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사과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 뭔가 좀 씁쓸하다 이건.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사람들도 주로 그런 고아들이니까요. 그랬군요. 겁니다. 뭐, 어쨌든 저랑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고마워요. 다 둘러봤지, 일기도 봤지. 이야기 다 했지. 자러 가볼까요? 아침? 벌써? 무슨 소리야? 아까 뭔가 쾅쾅 이랬는데? 일어났나? 저기 대체 무슨... 추측이지만 네, 분명 국회와 재판소를 잇는 그 통로에 아노미가 들어온 것이겠지. 에? 네? 아노미가?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렇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밖으로 나갈 땐 조심해야 해. 네, 그럴게요.
와카리도. 물론입니다, 사바키. 혹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면 사바키도 데려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거다만, 뭐 상관없나. 사바키씨, 무서울 것 같지만 의외로 상냥한 사람이란 말이지. 뭔가 진짜 아빠야. 아빠다, 아빠. 응. 어쨌든 밖으로 나갈 땐 조심하자. 아빠인데? 잡담 바뀌었나? 아, 아니구나. 안 바뀌었구나. 자, 이 아이도? 뭡니까? 이야기 다 했던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12 조심해야 되니까 13부터 다시. 어딨다는 거야? 아! 잠깐! 아, 이런 식으로야? 아! 진짜. 아, 잠깐만. 야, 잠깐, 이거를 어떻게 도망가지?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도망가냐? 어? 아으. 저거 어떻게 나가지? 이쪽 길 없잖아. 여기서. 아, 안 되네. 그러면? 아, 잠깐만. 이야, 됐다! 어? What? 야! 한 명 겨우 넘겼는데 한 명이 또 이렇게 바로 와버리면 어떡해! 아, 큰일 났네. 잠깐만. 일단 여기는 휙 이렇게 하고 허이 허이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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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잘했는데 중간까지 잘했는데 다음에 여기서부터 뛰어 그냥 뛰어 뛰어 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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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오케이 됐어 나가 하 됐다 하 야 노기가 졌던 배보단 덜 어려워 그래도 이거 아유 무서웠다. 당분간은 여기 들어가지 말자. 절대로. 히라카즈 씨에게도 알려줘야겠어. 아, 히라카즈 씨, 저 문 들어가지 마요. 히라카즈 씨! 어, 그래, 안녕. 오늘도 귀엽구만. 잠깐, 놀리지 말아주세요. 그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재판소로 가는 통로에 아노미가!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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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 알았어. 나중에 처리해둘게.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병원! 아... 역시 가고 싶어? 그야 물론이죠. 그렇군. 근데 지금 아노미터벌이라는 새로운 일이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 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아 그렇지. 여기서 폐병원까지 꽤 시간이 걸리니까
교회로 돌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는 건 어때? 아, 그렇네요. 며칠이나 외박하면 걱정할지도 몰라요. 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다시 여기로 와. 우린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녀?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고. 네, 히라카즈 씨도. 어, 땡큐. 안녕하세요. 요코나 씨! 어머, 무슨 일이야? 뭐야? 기분 나쁘게. 아니요, 뭔가 기억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만나서 기뻐가지고. 어머, 방송위원회 그 아이도 비슷한 나이인데. 에? 어? 그런가요? 더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뭔가 그 애는 성숙함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잖니. 하지만 그렇네. 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뻐. 요코나 씨! 모처럼이니까 저 요코나 씨랑 같이 수다나한 연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히라카즈 씨와의 얘기도 듣고 싶고. 아, 그거 좋네. 나도 많이 얘기하고 싶어. 왠지 우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렇네.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요코나 씨! 씨 같은 건 됐어. 말 놓아도 돼. 당신이 기억을 되찾았을 땐 나한테도 이름을 알려줘. 어! 물론이야, 요코나! 어, 그렇다고 히라카즈군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내가 질투나니까. 어, 안 해. 어, 조심할게. 그건 꼭, 응. 요코나! 어머,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뭐야, 그게. 의외로 둘이 잘 맞을 것도 같고. 그러면 자, 지금 그 폐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잠깐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그 인사를 드리고 이제 폐병원으로 향하려고 하는 찰나였던지라 이제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손님, 표 없이 멋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역시 표가 없으면 안 되나요? 국회에 다시 가서 갖다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국회 정보위원회?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졸기라도 했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 내 친구! 내 친구! 졸 수 있으면은 나랑 함께 좀 갈래? 요코나! 어머?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뭐야 그게? 아, 안 돼? 쟤 좀 재워줘! 안 돼? 요코나가 재워주면 끝인데? 너의 그 프린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될까? 저기... 뭡니까? 표가 없으면 여긴 못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용건이 없으면 가주세요. 아, 잠시만요. 저기... 그... 저기... 야, 다치면... 그래. 표 어떡하지? 표... 얘, 다녀올래도 표가 없어. 어떡하지? 표 줘. 상담? 히라카즈 씨, 도와주세요.
벌써 막힌 거야? 그치만 전차를 못 쓰는걸요. 그러니까 요코나랑 같이 좀 갔다 오면 안 돼?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전차라면 후타츠? 네,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여전히 융통성이 없네, 그 녀석은. 뭐, 그래서 공인위원회로 인정해준 거지만. 어떡하죠?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글쎄. 졸기라도 해주면 마음대로 들어갈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나 요코나랑 좀 갔다 오면 안 돼?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주인공, 뒤를 돌아봐. 너에게 빛과 같은 구세주가 바로 뒤에 있다고? 거기서 잠깐 모두의 능력과 위원회를 떠올려봐. 예를 들면 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도구 혹은 그 도구를 쓰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잠깐, 잠과 관련이 있는 건 좋구나.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도구? 뭔가 미디어를 다룰 것 같은 위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한단 말이지. 그냥 방송위원회로 가라고 해, 그 정도로 말할 거면. 야, 그렇게까지 말할 거면 그냥 방송위원회로 가라고 해. 뭔가 미디어를 다룰 것 같은 위원회는 뭐야? 답을 다 주는 듯 안 주는 그건 뭐야? 아, 그렇구나. 상담이라기보다 정답을 받아가는데.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야. 모두의 능력과 위원회 생각해보자. 뭔 힌트를 예체능 선생님들 기말고사 힌트 주듯이. 자, 몇 페이지. 자, 여기에 뭐 축구 네 룰 있죠. 이거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약간 이런 거. 옷 써서 와. 요코라. 어머, 왜? 아, 그럼 역시 방송위원회를 먼저 가야 되는구나. 세이브를 하고 갔다 오죠. 자, 방송위원회가 이쪽이었죠. 아! 치료하고자. 치료해줘. 응. 됐다. 땡큐. 아, 잠깐, 내가 엄청 계속 다쳐가지고 엄청 계속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얘 어느 순간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너무 불쌍하다. 자, 힌트가 답인. 답인 듯 힌트 같은 답인 듯 힌트. 물어보면 알려주실까? 빙의 우츠로씨! 그렇게 부르는 건 부끄러우니까 그만둬.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입이. 그러냐. 그래서 나한테 용건이라도 있나? 아니요, 용건까진 아니지만. 지분 씨한테 빙의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우편위원회가 체포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신경이 쓰여서요. 그거 말이지. 간단해. 도리에게 능력을 써서 경찰에 잠입한 후 보이스 레코더를 설치하도록 부탁했었거든. 그 보이스 도청! 아, 그런 거였군요. 뭐 이 시대에 말할 건 아닌가? 근데 이거 도청... 하긴 난 탈옥을 도와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 보이스 레코더는... 아직 경찰서에 있군. 경찰. 특히 아흠에게 들키기 전에 회수하고 싶은데. 또 토리 씨에게 부탁한 게 어때요? 세리드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싶지만 어제 내 실수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어서 말이야. 아마 들어주지 않겠지. 어머나. 그러면 너도 토우루가 땡땡이 엄청나게 했던 걸로 쌤쌤이 하자고 해. 바다릴루님 어서 오세요.
그 쌤쌤이 가능이야. 토르도 엄청나게 땡땡이 쳤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실수했고 너도 땡땡이 쳤으니 우리 쌤쌤으로 하자 이러고 부탁해봐. 안 되나? 괜찮다면 회수해주지 않겠나? 네? 제가요? 실시간. 처음이시군요. 어서오세요. 즐겼다 와주세요. 즐기고 와주세요. 그 보이스 레코더는 처분해도 상관없어. 물론 가져도 되고. 이걸로 요코나의 목소리 녹음 그거를 들려줘. 그러면 자고 나는 기차를 탈 수 있다. 그래, 도청 보고 뭐라고 할 말은 아니다 내가. 일단 아흠에게 들키기 전에 어떻게든 경찰서에서 회수해줘.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저도 필요하니까. 보이스 레코더를 얻을 수 있으니까 협력해볼까? 근데 어디 있는데요? 경찰서가 좀 커야죠. 어디 있는데요? 경찰서의 방치. 경찰서 어딘데? 토우로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요? 토우리 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오늘이야말로 교회로 돌아갈 거라 일단 인사하러 왔어요. 이런, 벌써 돌아가시는 건가요? 외로워지겠네요. 그런데 국회에 용건이 있어서 금방 돌아올 예정이에요. 도우루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김혜선님 어서오세요. 네? 국회? 그 수수께끼 베일에 쌓인 국회의 용건이 네, 뭔가요? 뭘 하는 거죠? 아니요. 기업 비밀이라고나 할까? 네? 죄송해요. 이것만큼은 말할 수가 없어서. 역시 저희 스스로 국회의 비밀에 폭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그다지 추천하진 않지만 응원할게요. 네, 전력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입니다. 결국 경찰서 보이스 레코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말 안 해줘. 어디 있는데? 그걸 알아야 가서 찾든 말든 하지. 그냥 다 뒤져봐야 되나? 보이스 레코더. 어디 있을까? 봉투에 숨기는 건 너무 대놓고고. 어디 할까? 이 보통 이런 화분 같은 데 숨겨놓지 않나? 아닌가? 그럼 여기? 많은 자료. 여기에 또 요런 데 사이에 또 숨겨놓지 않았겠죠? 역시 하긴 여기서는 이것저것 많이 자료 같은 거 발견했었으니까 여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긴가? 여기 분위기. 그러게요. 진짜 신야씨 오랜만에 만나러 가네요. 어디야? 통 자루. 신경 쓰이는 거 없고요. 그럼 여기? 여기도 벽장이나 책장이 있는데. 침대 밑! 아니야? 관엽식물을 왜 먹을까? 가죽 밑? 아니야? 혹시 이분들 이미 발견한 거 아니야? 아상씨! 건강해 보이는군. 그보다 들어봐라. 사사노메가 탈옥했다. 어머, 그렇구나! 이럴 수가! 사사노메가 어떻게 탈옥을 했지? 와,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탈옥을 어떻게, 야, 모르겠다!